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우화가 있습니다. 겨울에 개미에게 굶주린 배짱이가 배를 움켜잡고 먹을 걸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개미가 시큰둥해요. 야, 너 여름에는 뭐하고 그렇게 배고프다고 찾아오냐? 내가 노래 부르다가 식량을 못 모았어. 너무 배고파. 좀 줘라. 그러자 개미가 쏘아붙였다죠. 너 여름에는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겨울에는 춤을 춰야 되겠네. 여러분, 배짱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솝의 우화라든지 뭐 비슷한 그러한 우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이 정도 수준의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죠.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굳이 게으름에 관하여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오랜 6세기부터 일곱 가지의 7대 죄악, 영어로 Seven Deadly Sins, 7대 죄악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색욕. 그 중에서 이 나태, 이 부분이 바로 게으름의 문제인 것이죠. 왜 게으름을 그렇다면 죄악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그것도 deadly sin, 아주 죽을 죄, 대죄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인간의 가치를 이 게으름은 추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자의 대리권을 수행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게으른 인간을 향해서 땅바닥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한낱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 보고 배워라. 두 가지 특징을 개미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개미는 일을 합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준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요, 여러분, 한자로 개미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한자로 의자 발음을 합니다. 의예요. 이거 분해를 해보면요, 벌레 충자 플러스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면 개미의예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개미는 좋은 곤충이다, 아주 바른 곤충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을 이러한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을 복되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게으름은 우리를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2장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물론 신입사원일 때는 상급자들의 부림을 받죠. 그리고 배워나가는 겁니다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밑에서 자기를 통해 배워나가야 하죠.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끝까지 굽신거리게 만듭니다. 잠언 19장 보십시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제가 늘 기도할 때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마음껏 헌신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으름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재먹을 것 하나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보세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누추한 인생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끝모를 추락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게으름의 결과다.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땀 흘려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저거 이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받은 심판이요 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안식일, 즉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감당을 해라. 그러면 자연히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자 불신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설이에요. 일반 은총의 차원인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늘 빌빌거리고 비실비실하고 인정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잘 살래야 잘 살 수 없는 이 게으름의 폐해인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가능성을 다 사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았어요. 이 종이 화가 났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난 한 달란트만 주는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냥 땅에 파묻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주인 다시 올 때 그냥 땅에서 끄집어내서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눈꽃만큼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한 달란트가 그에게는 불만이었지만 그러나 평균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때 이건 엄청난 금액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일당 5만 원으로 잡으면 이 한 달란트는 3억 원입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에 달하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수입이 이게 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격분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서 사장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통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치와 이윤과 가능성을 다 동시에 사장시켜버렸기 때문에 너는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너는 악한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우리가 받은 것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은사와 자원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죠, 기회 주셨죠, 우리 힘 주셨죠, 능력 주셨죠, 사람들 붙여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아니,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두 다 사장시켜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함께 매장을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보면 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게으름의 결말은요,
쫓겨난다는 겁니다. 쫓아내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으른 직원, 이건 고용주의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입니다. 인간사 돌고 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벌써 수천 년 전의 시대인데 잠언은요 요 내용을 아주 기막힌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26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보여서 덥석 물었는데 이빨이 너무나 시어가지고 너무 이게요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 겪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불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눈이 막 그냥 따갑고 맵고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 괴로운 거죠. 게으른 직원이 이와 같다. 골칫거릇 노릇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자원과 가능성을 개발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좀 믿으시죠 하면 차차 믿죠 합니다. 봉사 좀 하시죠 하면 차차 봉사하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죠 하던 사람들이 아 차차 하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의미가 있어요. 차차하죠, 차차하죠. 그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셨는데 그걸 다 사장시켜버려요. 나중에 가서야 차차 그때 할 걸 땅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게으름은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킨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주님이 주신 자원과 가능성을 다 사장시켜버린다, 그래서 악하다, 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요 게으를까요? 우리 다 게으른 구석이 있잖아요. 그 게으름의 이유가 뭘까요? 잠언에 의하면 게으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어떻습니까? 아, 요 놈들이 보면 재밌어요. 그냥 줄을 쫙 지어가지고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빵꾸스러기를 이고 갑니다. 다른 하여튼 곤충의 사체를 여럿이 나눠가지고 함께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메고 갑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개미는 곤궁기를 대비해서 먹을 걸 모으는 지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가 없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혹독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접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배짱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빈둥거립니다.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 있고 몸이 뭐 안 좋고 건강이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나에게는 가진 것 없고 막 그래서 다 이유를 대지만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결국 잠언의 진단이 맞아요. 지혜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 문제. 이런 게으른 자에게는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선은 진정한 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잠깐 쉬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늘 판판이 놀고 늘 365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한량들은요 이 잠깐의 휴식, 잠깐의 쉼과 휴가, 이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가지는 잠깐의 휴가야말로 우리 삶의 청량제요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게으른 자의 더 심각한 비극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뭐 이거 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영화 기생충을 보면요
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완전 무기력에 빠져버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감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그 지하에 살던 이 집뿐 아니라 그 동네가 다 침수 피해를 당해서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 도시에서 마련해준 실내 체육관에서 다 이재민들이 누워 자는데 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어, 여기 사람들 다 봐라. 오늘 이 사람들이 이재민 돼가지고 여기 우리와 함께 같이 누워서 잘 줄 누가 계획을 했었냐? 누가 알았냐? 그러니 무계획이 최고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무대체, 무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지혜 없음에 대한 성경의 강조가 이 게으름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게으름에 여러 폐해가 있다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도 참 희한한 것은 게으른 사람은 좀처럼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 예를 잠언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가 사람들 물어 죽일지 모르니까 나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뜨뜻한 데서 이불 덮고 잠자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면서 게으름을 즐긴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또 생각해요. 난 참 똑똑해. 저것들은 뭐하러 저렇게 쓸데없이 열심히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다 게으름의 뿌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 안의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을 타파할 수 있나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저 캐나다는요, 캐나다 법정 퇴직 연령이 65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아, 저는 이 통계가 조금은 과장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강조를 하느라 과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강조점이 뭡니까? 열심히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규칙적인 일터가 없습니다. 퇴직을 해서 7시까지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뭐 8시까지, 9시까지, 10시까지 내 마음대로 잡니다. 잠은 잠을 부르고 잠은 잘수록 늡니다. 점점 밥도 안 먹고 잡니다.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소비를 합니다. 나중에는 종일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영원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캐나다 노인들이요,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깨워주기 모임이 생긴대요. 많이 여기저기서 깨워주기 모임. 자면 죽는다, 깨워주자, 깨워주기 모임. 여러분, 잠은 좋은 거죠. 건강과 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건강에도 나쁩니다. 또 하나, 잠은 게으름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아,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아침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5분, 10분의 잠이.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잠에 취해 지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다가 구박을 받아요. 너 왜 이렇게 오래 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크리스찬일 경우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잠을 주시는 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게으름은 단지 어떤 생활 태도나 습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으름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 명령 거부합니다. 배 타고 도망칩니다. 다들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갑판 위에서는. 그러나 요나만큼은 배 아래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 영혼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결국 영혼이 깊은 잠을 잡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요나의 육신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잠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세상 모르고 엎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다룰 때 물론 몸에 병이 있는 것 아닐까, 뭔가 건강이 무너진 거 아닐까,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버쩍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가, 이 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요, 기도 역시도,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도 게으름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평소에 판판이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할 거 안 합니다. 중요한 거 미적거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결국 뭔가가 뻥하고 터져 나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처럼 진짜 내 이럴 줄 알았다가 돼버립니다. 내내 빈둥거리다가 급하니까 이제는 허둥거립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의 요약이에요. 빈둥대다가 허둥대는 거. 결국 벼랑 끝에 몰리니까 기도로 매달립니다.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주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니버설한 아주 총체적인 원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일반 은총에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되고 게으른 사람은 안 되고 열심은 인정을 받고 게으른 것은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 내내 무시하고 살다가 다급하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서 내 문제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냥 이것도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이 세운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요 응답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로워지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깨끗이 빈집이 소재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청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주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빈집의 주인이 없더라. 얼커니 더 악한 귀신, 힘 있는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강제 점거를 해버리고 또아리를 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하더라. 여러분, 진공상태 우주에는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진공상태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심령에는 무언가가 들어오게 돼요. 세상이 들어오든 마귀가 들어오든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든 뭔가가 채워집니다.
게으름에 관하여 내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전에는 갖지 못한 꿈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나아갈 수 없던 불가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아니던가요? 비겁한 배신자들이었고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은요 6.25 전쟁 이후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새벽이면 저절로 눈을 확 뜨게 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서 옷을 그냥 걸어입고 그냥 고향의 세수를 하고 회사로 달려가고 이게 360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이 사람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만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게으름이 얼마든지 타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게으름 타파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초식에 딱 갖다 놓고 죽어라고 일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일어나는 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헛된 목표 없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의 길, 비전의 길로 열정적으로 꾸준히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부지런한,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악마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린 악마가 손을 듭니다. 간단해요. 죽이면 되죠. 늙은 악마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하나를 죽이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 다른 악마가 손을 듭니다. 감옥에 가둡시다. 늙은 악마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더 기도해. 그러면 더 세죠.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그걸 본 늙은 악마가 음흉한 미소를 빙그레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아직도 그래서 어리다는 거야. 내가 크리스천 쓰러뜨리는 쉬운 방법 알려줄게. 그냥 놔두는 거야. 성경도 보게, 기도도 하게, 전도도 하게 놔둬. 딱 한 가지, 내일 하자고 말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게으름을 타파하는 마지막 단계, 그것은요, 잘 들으세요.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야 한다. 자꾸만 좌고우면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능력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고민만 하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두려움도 있죠, 물론.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 훗날 우리가 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랐을 때 내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겁이 나고 걱정이 돼서.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 그때 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해보고 실패를 해도요 후회 없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해보긴 했잖아요.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실패가 많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업가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성공을 앞당기는 방법은 실패를 두 배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계발론이라든지 우리가 처세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이 맞아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그 특세 때도 오신 리명석 목사님 책을 내셨거든요.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책을 이제 딱 목회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 쫙 읽어보니까 아주 명언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지.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존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자,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온 세상 죄를 한 몸에 다지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예수님 몸부림 몸서리를 치다가 결국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해답 없는 고민으로 날밤 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사명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완수의 날까지 우리를 막아세우는 게으름을 타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주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뭘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